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직무체험형 인턴십 인턴들과 함께하는 우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저는 인재영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일 DJ 정하윤 인턴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은 게임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지원해보셔야 할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2021 직무체험형 인턴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할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 피처랩 창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박기원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멘토링 뚜둑입니다. 혹시 멘토링 뚜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드라마 제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제주 방언인데 기분 좋게 따뜻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멘토님과의 따뜻한 인사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다은님, 멘토님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입사 전에도 스마일 게이트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스몰터드에서 멘토님이 나오신 영상을 보면서 연예인을 만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꼭 아시는 분 같았어요. 제 멘토님도 스몰터드에 출연하셔서 더 공감이 가네요. 그럼 기원님의 멘토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제 멘토님 첫인상은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였습니다. 하지만 초면이 맞았고요. 제가 아는 분이랑 많이 닮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멘토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친숙함이 느껴지셨군요. 사실 저는 멘토님을 처음 면접에서 뵀는데 면접 때는 차가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반전 매력이죠? 네. 다음으로 멘토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업무가 많으신 와중에도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 게임 점심시간에 하시던데 나중에 게임 같이 해요. 멘토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턴십 기간 동안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CSV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투른 것도 많았는데 멘토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피드백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스마일 게이트 인턴십은 멘토멘토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첫인상에 이어 멘토님께 전하고 싶은 말까지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코너는 애쓰심 뿜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스마일 게이트에 대한 애사심이 뿜뿜해졌다고 하는데요. 스마일 게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하시는 목소리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재택근무 중인 인턴분들이 목소리로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RPG 전투기획팀 김청기 인턴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RPG 전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김청기입니다. 저는 캐릭터 파트에서 캐릭터와 관련된 스킬 등을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롭고 짜릿한 경험이 많다 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를 고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골라보자면 처음으로 스킬 기획 및 브리핑 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획대로 스킬을 제작해보고 만들어진 스킬들을 보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피드백 받았는데 팀원분들이 스킬 제작 시 고려하면 좋을 점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기획할 때 피드백을 토대로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게이트 인턴에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하셔서 이런 행복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 스킬을 직접 만들어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그럼 다음은 콘텐츠 기획팀 박민지 인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RPG 콘텐츠 기획팀 인턴 강민지입니다. 저는 로스트아크, 게임 아이템, 던전, 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트아크 진짜 좋아하는데 콘텐츠 기획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던전, 전투 관련 콘텐츠를 테스트 버전에서 직접 구현해봤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라 더 신기하고 설렜던 것 같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도 쾌활하신 멘토님 덕분에 인턴십 기간 동안 편하게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1대1로 멘토님을 배정해 주시니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세세한 피드백을 나누며 소통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인턴십은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게임회사 입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직무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사람이 뿜뿜한 사연을 들려주신 성기님, 민지님 감사합니다. 다은님과 기원님은 어떤 업무가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인턴십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게임즈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획자, 개발자, 그래픽 직군이 모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즉흥적으로 팀을 이루고 무대에 맞게 게임을 만드는 행사인데요. 2박 3일이면은 엄청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창작자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게임팀에 참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금이나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에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스마일게이트 직무체험형 인턴십을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인턴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점점 명확해지고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주어진 툴을 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발 툴에 개선사항이나 오류들을 찾아가지고 작성하는 부분이 재밌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턴으로서 팀원분들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예를 들면 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시거나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어느 때부터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던 점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기 힘든데 저보다 먼저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면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서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점이 개발 분야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 그런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신이 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알찬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인재영이 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채용과 관련된 사내 제도를 기획해보거나 입사 지원 경험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게임 외의 직무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일게이트 인턴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마일게이트 2021 직무체험형 인턴십 보이는 라디오의 1일 DJ 정아윤 인턴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어때요?